얘기를 안 해요. 지나쳤어. 얘는 실비 더 이쁘다.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데? 이거를 진짜 옆에 시녀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이거 진짜 너무 예쁘다. 맞아, 숙해 보이지 않아? 내가 냉면 먹고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네가 거기 그냥 바로 찾아온 게. 나는 콩국수 되게 좋아하는데 콩국수 맛있는 데가 별로 없어. 지금 그래서 어디 가세요? 네, 요즘 많이 자주 안 가는데 러랑, 우리 러랑이가 신상이 나온 지 좀 됐는데 지금 신상이 이제 거의 사라지기 직전 그 친구들이랑 좀 인사를 하러 잠깐 매장에 들어갑니다.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치밀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스치듯 안녕 이렇게 할 것인가? 이미 지금 마음속에 아주 치밀한 애가 지금 땡기고 있어요. 매우 빨리 왔죠? 얘 진짜 미님이 귀엽다. 진짜 여름에는 이 라페 아팩을 지나칠 수가 없어. 지금 리뷰 너무 잘돼. 깜짝이네. 이거 내니까 더 태닝하고 싶다. 아, 시가렛에. 이게 사실은 시가렛 케이스긴 한데. 아, 원래? 네, 원래는. 근데 저는 그냥도 너무 예뻐가지고. 카드 케이스도. 사실은 예쁘지 않을까. 근데 실물을 봤었을 때 그렇게 껴주시지? 진짜 얘는 생명한 컬러이긴 하고 얘는 여름을 위한 컬러이긴 얘는 실물이 더 예쁘다. 이게 계절감도 또 있는 것 같아. 만약에 우리가 가을에 봤으면 얘가 훨씬 예뻤을 것 같아. 그리고 이 스트립 체인이 가늘잖아. 얘가 오히려 이 블랙을 부딪혔을 때가 가느니까 얘가 좀 힘이 떨어지네. 그러니까 오히려 얘랑 잘 그라데이션이 돼가지고 뭔가 아니 이걸 생각하고 왔다고 내 말은 이 생각하고 왔는데 얘네 아, 한 잔 마셔야겠다. 아, 이게 그 바지구나. 너무 예쁘잖아. 이거 진짜 딱 하나 남은 거 내가 엄청 샀었어. 이때 좀 가격이 궁금해지거든요. 이 바지 사면 벨트도 주나요? 세트. 세트네. 근데 가격 보호 한번 들어가지고. 그래서 금액대가 조금 달라요. 그 벨트는 찰부착 가능해서? 맞아요. 어디에도 시행하실 수 있고 이 벨트도 다른 걸로 바꾸실 수 있고. 제가 항상 쇼핑할 때 저를 좀 좌지해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체력 관계사 오늘 참석을 못했는데 영통해. 야 이거 벨트도 준대 막 이랬어요. 벨트 안 돼. 마트 분명히 안 된다고. 집에 벨트 많지 않아. 너 분명히 이 벨트는 없어. 약간 이거 예전에 그런 느낌인데 컬이 뒤에 쏘이는 그 바람과 기사진처럼 뒤에서 누가 확 잡아주고 막 이 안에 있어 밴드가. 아 밴드가 또 있어. 어, 밴드가 잡아줘. 안에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 안에 넣어서 네 그렇게 입으셔도 되는. 와 멋있다 이. 와 진짜 멋있다. 짱이다. 나 이게 제일 멋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데. 선물은 이런 슬랙스에 입으셔도 예쁘고 청바지 입으셔도 예쁘고. 예쁘죠? 여름에 이렇게 이제 입는다 화장실 못 가겠네. 저의 라이프에 약간 좀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어요. 샴푸시트가 원래 근데 화장이 있었다. 맥주는 절대 먹으면 안 돼. 오, 뭔가 여기가 좀 매끄럽지 않아요? 불편해. 그걸 아예 안쪽을 아예 안 잡았어. 안에 다 후크 다 잠그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로 옆에 시녀가 있어야 되는 거지. 멋있네요. 그리고 제가 말했던 그때 봤던 애가 얘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봤던 애가 더 예쁜 것 같아요. 걔가 지금 없어. 이거 뭐예요? 이거 귀걸이? 귀걸이에요. 이번 쇼 완전 메인.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저게 사실 많이 무겁긴 해요. 절대 촌 금지인데 이거는 음주가무 금지. 뒤에가 컷아웃도 있고 얘 이것도 예쁘실 것 같아요. 얘는 톤이 완전 와인 섞여있는 브라운 톤이어서 아, 이거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사람이 지금 뭐하니 많이 숙해 보이지 않아요? 이거 안, 안 입어보셨으면 큰일 날 뻔했대요. 가격 받은 거지. 가격도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대요. 이거 만드시나요? 고생 많으셨겠어요. 일단 다 옷을 갈아입을게요. 제가 1번. 쟤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언니가 팬츠에다가 탑만 입었을 때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었는데 갑자기 예를 입는 점점 표정을 잘 알았지. 너라도 된 듯장. 내가 생로랑이다. 한남동 생로랑 이러면 다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 다 갖고 싶어. 아, 멀미야.
내가 이걸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얘를 안 해준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그 생각 투입백 해가지고 얘를 좀 짧게 매시고 가방도 가방대로 이렇게 약간 천재적인 확신을 드리네. 운영하기 시작했어. 어떻게든 사겠다는. 기분이 지금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사도 되나? 너무 많이 샀나? 아니면 더 절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너무 예쁜 게 많고 예쁜데 못 사니까 또 기분이 안 좋고 예쁜 거 사서 또 기분이 좋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이 바지가 바잉을 두 개였다고 했어요. 원래 한국에 수량이 들어온 게. 저기 대표님 잠깐 와보시고요. 뒷모습만 보여드릴게요. 기장이 어떻게 되는지. 아, 이거 점프수트네요 거의. 앞으로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너무 예쁘다. SS 컬렉션에서 가장 멋있는 바지. 였고 일단은 중요한 건 이제 입는 사람이 나 말고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 한국에. 쿨한 힙한 목색인 것 같아. 가격 때문에 먹먹하다. 가슴 먹먹하다. 근데 이 브라스가 계획이 없었는데 이걸 입었을 때 어떤 파인 다이닝이건 행사건 다 자신 있게 갈 수 있어. 그거 입었을 때 먼저 그걸 그 자신감 그게 눈빛이야. 요즘 이제 여름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써져 가는데 너무 귀엽죠. 이것은 리미티드로 나온 시가렛 케이스입니다. 이게 사실 블랙을 정해놓고 갔는데 실제로 보니까 살짝 아쉬웠어. 겨울이 아무리 그런 블랙에 좀 묻힐 것 같고 컬러가 너무 내가 좋아하는 색. 오늘 언박싱 노랑데이 안녕. 선글라스 맞네요. 예뻐? 되게 화려하죠? 오, 이거 되게 화려하네. 나는 세 번째가 제일 예뻤던 것 같아. 당근 3번. 3번. 기본 딱 싱크한 거, 그치? 응. 응, 나 그게 제일 예뻐. 약간 네이비 느낌이구나. 그러면 오늘은 3번을 할까요? 근데 이 톤 이거 두 개랑 비교 다시 해봐. 이 색이 되게 더 화려하지 않아? 어, 나 이 색이 더 예쁜데. 아마 햇빛과 이게 더 예쁘다. 그래요? 약간 네이비. 응. 그걸로 해. 네. 그럼 이걸로. 그래. 내가 처음엔 이 가방을 생각하고 왔는데 이게 없었잖아요. 너무 예뻐. 전 이걸로 여름이네. 예뻐. 두 개 다 사지 않고 이 하나만 삽니다. 아 이거는 지금 이제 다 끝났어. 근데 진짜 올 사서 진짜 너무 예뻐.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이건이야. 너무 예쁘다. 우와. 가볍게 나와. 어 되게 가벼워서 내가 깜짝 놀랐어. 나 제목이 원앙처럼 줄 알았어. 나는 버스 손잡이. 옛날 사 옛날에 이런 얘기 많았잖아. 연예인 같은 거. 왜 연예인 같은 거 해? 집에 있잖아. 집에 있잖아. 작년에 산 것도 다섯 건도 안 입었잖아.